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원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정원 박람회 홍보대사 세 분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정원알림이 맞으시죠? 네, 제가 그 유명한 정원알림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본인들이 왜 홍보대사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유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정확히 압니다. 한 분씩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개천에 순천 국가공원 정원을 홍보 되게 많이 했어요. 하도 제가 순천을 자주 왔고 좋아하니까 그거 보고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보대사 되게 전부터 자진해서? 알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유가 있었네요, 럭키 씨는요? 네. 저는 한국 온 지 올해가 28년 차입니다. 제 또 다른 별명이 외국인 시조세. 럭키 한때 뭐 알리면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이잖아요. 일단은 저를 섭외하면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억 섭외 완료? 예, 네, 그렇죠. 다니엘 씨는요? 제가 고민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세 명이 순천의 꽃만큼 아름답고 순천의 바람만큼 시원하고 순천의 태양만큼 따뜻한 제 남자라서 감성적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사실 패키징으로 서브에 뜰 수도 있어. 2+1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에 직접 와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힐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힐링 그 자체. 네. 특히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렇게 사람 보고 맞아요. 이렇게 뭉치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했구나. 원래 왔을 때 항상 아이들 데리고 오거나 와이프랑 왔는데 남자끼리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보는 듯한 정원이 하도 아름다워서 세 분의 발걸음이 곳곳에 닿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열심히 하죠. 그런 약간의 그 부담감을 가지시고 오늘 일당 백의 마음으로 네. 열심히 곳곳을 좀 둘러보시고 담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정원에 있습니다.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 잡아봐라. 하지만 나 잡아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왜 너희들이라고 왔어? 여기 와이프 손 들고 그렇게 산책하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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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시민들은 그냥 완전 저렴하게 1년을 주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자라주잖아. 우리 집 옆에 정원이 있는데 11km야. 이야. 이거 잘하면 누가 하겠어. 너무 부럽다. 여기서 쉬는데 잠깐 어쩌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또 여기서 만나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순출만 정원 사이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보니까 진짜 또 멋있어 보입니다. 저보다 네. 더 멋있게 보여, 진짜. 박람회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내가 놀랄 정도로 많이 오신 거예요. 시장님 제가 뵙고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왜 저희 셋을 이렇게 임명하신 거예요, 홍보대사? 사실은 잘생겼잖아. 역시. 2023 저희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시작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예산하시는 방문객 수 800만 정도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왜냐 7달 동안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도를 보니까 더울 것 같아요. 1,0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또 홍보대사들이 지금 간단한 선수들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중에 우리가 제일 막 봐야 하는 그런 곳도 있을까요? 시장님만의 추천. 여기 개울길 정원도 꼭 한번 가봐야 돼요. 개울길. 예, 조금 더 가면은 세계 최초라는 가든스테이 장소가 있어요. 바로. 예. 식물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저기 있거든요. 저기. 저기 식물원이에요. 저기 식물원이에요. 축구장인 줄 알았어요. 야구장이죠. 야구장. 엄청 크네. 어마어마한데. 가시기 전에 네. 순천 응원 한번 해 주세요. 순천 하세요. 순천 하세요. 하나, 둘, 셋. 순천 하세요. 저기 계시네 우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리 들으셨죠. 시장님께서 여기 꼭 가보라고 추천하시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이번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다양한 세계 정원, 테마 정원 많은 정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국가정원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시크릿 가든. 뭔가 이름 자체가 있어 보이잖아요. 시크릿 가든. 뭐지?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네네. 열대 식물까지 총 한 400여 종, 나무는 한 3,500여 그루가 여기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와, 이때 우리가 숨을 많이 쉬어야 되겠죠? 맞아, 이거. 1인이요, 이거 정말. 배가 고마워요.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꼭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돼요. 이유가 있네요. 밖에서는 그냥 뭐지 할 수가 있는데 안에 오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와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들이 사실은 이곳에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식물 공부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맞아요. 애들을 사실 보여주려면 해외나 가야 되는데 여기만 오면 되잖아요. 다 보인다 여기 다 보여 다 보여. 어마어마하네. 보리수나무 봐봐. 진짜. 전 그냥 가족끼리 왔을 때는 정말 체험하기는 완벽한 장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셋이서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와 나무 같이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요. 그래 이런 정원에 와서는 절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누님이 계시니까 더 좋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식물원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여기는? 네, 지금 여기 식물원에서 지금 가야 될 곳은 진짜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그죠. 동글동글하게 원을 따라서 지하에 깊숙이 있는 시크릿 가든으로 갈 것입니다. 어허. 그곳에 비밀이 진짜 숨어 있어요. 뭐지? 와, 뭐야? 냉동실이네, 냉동실. 우와. 우와. 추워, 추워, 추워. 잠깐만, 이불. 영하 현재 15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얼음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낮은 곳에도 식물이 사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말 한번 여기다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식물이 이 극한 곳에서는 10일 정도밖에 못 살더래요. 그렇죠. 설명 밖에서 해주시죠. 아니 근데 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벗어라 벗어라 싼 남자. 와 일부러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아 일부러 사준 거죠? 와 대단하다. 저는 더운 곳이라 하죠. 차가운 거는 영어 어심 좀 있어요.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어우 아우 시원해. 북극곰 가자. 야. 이거 진짜 정말 시원해. 아우 시원해. 계속 이렇게 추운데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싫죠?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좋아요. 더운 거보다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한 번 더 갔다 오실래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괜찮은 얘기죠. 맞아요. 우리는 이 극한 추운 지방에 있다가 굉장히 따뜻한 그리움이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정원으로 모셨습니다. 미래의 식물들은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더우면 이제는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 햇빛을 모은 걸 여기 모아놨다가 여기다가
얘네들한테 쏘아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한번 기후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정원이 바로 이 시크릿 가든입니다. 순간 타임머신 타고 살짝 미래 온 거네요. 맞아요. 근데 멋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슬프기도 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때문에 지금 식물들을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미래예요 이거는. 근데 뭐 이런 정원에 올 때는 엄마들이 아이 손잡고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있는 공간이네. 시크릿 가든. 아,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행복해하세요. 계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세요? 맞아요. 행복하시죠? 아, 아이고 뛰어오세요. 저희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원을 삽니다. 제가 이 스트릿 댄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댄스가 저의 취미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특별하고 이색적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춤보다 더 이색적인 게 있나?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대중적인 반려동물이 아닌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이색적인 반려동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취미를 업으로 삼은 이 남자들의 공간. 반려동물 전문 브리더샵을 찾아가 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이곳. 아니 여기 이색 취미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재미있는 또 이색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뭐 이렇게 서랍들만 많네요. 여기 취미 활동이 있는 네. 거예요? 특별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웬 서랍들만 가득하네요. 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취미라고요? 네. 어머! 이게 살아있어요! 움직이잖아요! 도마뱀, 카멜레온과 뱀까지 이색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진 이 남자. 신박한 이색 취미를 파고들어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오른 프로 취미러라고 하는데요. 여기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취미인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취미가 직업이 된 파충류 브리더입니다. 브리더? 네. 이색 반려동물들의 인기가 늘고 있는 요즘, 과연 이곳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거북이는 물론이고 카멜레온까지 총 400여 마리의 파충류, 양서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특별해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예방접종이나 이런 활동도 없고 이틀에 한 번 밥을 급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관리하는 면도 좀 비교적으로 쉽고요. 그래서 좀 더 매력이 빠진 것 같아요. 다양한 종과 색다른 매력에 푹 빠지면서 브리더라는 직업까지 얻게 됐는데요. 파충류 사육은 까다롭지 않아 손이 많이 안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이 다양하기에 사육 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들여다보며 습도 관리에 탈피까지 직접 도와주는 것도 브리더의 역할. 그런데요, 지금 뭐 도마뱀이며 뱀이며 다 서랍 안에 있잖아요. 네. 이 작은 서랍 안에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래서 작은 공간에 있어야 좀 더 온도 유지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또 작은 공간에 있어야 습도도 유지가 잘 돼서 그래서 작은 공간을 더 선호해요, 얘네들이. 양서류는 피부호흡과 폐호흡을 같이 하는 동물인데요. 때문에 생물마다 서식지 환경과 특성에 맞는 사육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온도와 습도, 사육장 상태를 다르게 조성하는 건데요. 다양한 생물의 특성에 맞게 먹이를 주고 보살피다 보면 생물의 다양한 매력에 빠져들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느끼게 되죠. 카멜레온이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색깔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손 살색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카멜레온은 이제 얘는 이제 빨간색을 주로 띠는 카멜레온인데 이제 조금 더 진해지거나 연해지거나 그 정도 색깔만 낼 수 있어요. 보통 파충류는 무서울 거란 편견을 가지기 쉽지만 사실 순하디순한데요. 저 한번 살짝 만져봐도 돼요? 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되게 온순한 동물이에요. 카멜레온? 어디 가면요? 갖다 대면 어머 어디까지 올라오죠? 어디까지 올라오죠?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저를 막 꼬집는 것 같아요. 카멜레온의 발은 나뭇가지를 잡기에 적합하게 발달해 번거지 장갑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징그럽고 좀 무서울까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좀 귀엽긴 해요. 파충류는 좁은 공간에서도 사육하기 쉬우니 생각보다 키우기 어려운 반려동물은 아닌데요. 핸들링을 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 생명을 돌보는 과정 자체에 힐링을 얻을 수 있어 이색 반려동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아니,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교감을 하기도 해요? 이제 도마뱀이 크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인지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 생물을 키우면 어느 정도 인식은 해요. 대형 파충류의 경우 감정적 교감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와는 조금 다르기에 덜컥 분양받기보다 조금은 신중하길 바라는 아빠와 같은 마음입니다. 꽤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장난감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더 소중하게 좀 더 다 같은 생명이니까 좀 더 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색다른 파충류의 매력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카멜레온의 매력에 빠졌으니까 제가 이 매력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큐! 카멜레온처럼 멋지게, 귀엽게. 이색 동물의 매력에 푹 빠진 또 다른 남자가 있었으니 두 번째 찾아온 이곳은 바로 수중생물, 알록달록 물고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물고기를 사육하는 수족관 브리더를 찾았는데요. 키울 때 층간소음 문제나 시간 제약이 덜한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피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물멍 또한 힐링 그 자체죠.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좀 뭐 하나 기르자 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특히 요 작은 물고기 구피에 빠져 다양한 종류의 구피를 기르고 기르는 양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족관까지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왠지 관리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신경 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조금 도구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조금만 도전을 해보시면은 쉽게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생물에 대한 애정으로 물생활을 시작한 이 남자. 자식 기르듯 키우는 수족관 일 외에도 본업이 따로 있다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취미 활동은 물멍, 고기멍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조용한 걸 즐기시면서 원래 직업은 아주 역동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조금 지도하면서 체육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본업이 따로 있는 사장님. 물고기와 아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일을 겸업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물고기도 섬세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랑을 듬뿍 전하고 있죠. 아이들의 이름을 제각각 불러주듯 물고기들에게도 이름을 지어 부를 정도로 애정이 남다른데요. 많이 힘든데 근데 제 몸이 체력이 따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두 가지 다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아이들에게 가진 애정 역시 남다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솔직히 더 재밌거든요. 듣는 물고기 섭섭하겠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랑 대화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몸으로 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 같은 물고기에게 베푸는 셈이죠. 수중 생물의 매력을 또 한 번 댄스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이 취미를 살려서 이 물고기를 한번 제가 춤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살랑살랑하더라고요. 이렇게 웨이브를 좀 살려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춤을 춰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그냥 취미로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본 분들이 이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취미로만 즐길게요. 진짜 대단하세요. 물고기들아 이거 맞니? 너희들이었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색 반려동물을 만나봤는데요. 두 남자의 정성과 사랑 가득 동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귀여운 이색동물 만나러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뉴스 속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 사람들의 부주의 속에서 발생하는 인재까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4월 16일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국민 안전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늘 앞장서는 분들을 찾아온 곳, 강원도 영월입니다. 틈틈이 모여 소방교육도 받고 거리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삿갓 여성의용소방대. 네, 저희 여성의용소방대는 영월군에서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생긴 거는 15년 됐어요. 재난이나 순환사고가 났을 때 열심히 가서 출동해서 불을 끈다든지 순환사고 수색을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로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인데요. 소방 관련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가실 때는 불 되는 거는 가지고 가시지 마세요. 항상 산에 올라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캠페인 도중 실제 상황 발생. 김삿갓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와 김삿갓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땐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중에 산불이 났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와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화가 끝나서 지금 잔불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고 빠르게 출동한 대원들 덕분에 빨리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빨리 진화를 해가지고 빨리 저렇게 불이 꺼졌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큰 불로 갈 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영월의 안전은 김삿갓 의용소방대가 지킨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 소방대원들이 찾아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하, 학생들의 안전예방 교육을 위해 나오셨군요. 아, 오늘 성림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소방안전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금 들어가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실습 위주의 교육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 제대로 배울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빨갛게 생긴 소화기.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 맞아요. 여기 동그란 손잡이 있죠. 요거를 세게 잡아당기면은 안전핀이 뽑혀요. 움켜진다. 손잡이를 움켜줘야지만 분말가루가 푹 나와요. 이거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소화기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안에 있는 분말을 이용을 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한 명씩 가볼까? 이번엔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차례. 학생들과 1대1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잡았지 위치를. 그럼 땡기고 이 손을 한번 붙였으면 떼면 안 돼요. 둘, 셋, 넷. 응급 상황에 대비해 순서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직접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겠죠? 지금 애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육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거 배워놔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소방관이 와주시니까 더 용기가 나고 더 재밌었어요. 팔이 아프고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불이 났을 때 직접 실천하거나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오늘 배운 대로만 진짜 실제 상황에서 해준다면은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학생들. 토론을 통해 안전에 대해 내용을 생각해보고 직접 캠페인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이랑 토론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토론을 얘기하니까 뭔가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한 개를 더 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직접 작성한 문구를 연습해보는 학생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온에어에 불이 켜지고 2023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기간입니다. 혹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신고하겠지? 혹시 방심하고 계신가요? 안전이 우선일 때 강원도의 내일은 안심이 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또박또박 잘 말한 것 같아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한눈에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119 종합상황실. 잠시라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이때 걸려오는 신고 전화. 네, 119입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동 명령이 내려지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119 상황실에서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 전화를 받아주고 있고요. 신고 접수 즉시 가까운 출동대를 편성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위치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모든 신고가 이곳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신고하시는 곳 지역 위주의 기지국 기반으로 지정된 관할 구역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지리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한편에 마련된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119 종합상황실과 더불어 강원도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들과 연결해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평상시에는 비어있다가 강원도 내에 재난 상황이 생기면 구성되는 곳입니다. 수많은 모니터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을 감시하고 있으며 관제요원들이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재,
환경오염, 폭발사고 등 사회 재난, 호우, 대설,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기관으로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재난안전실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또 재난의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등과 함께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와 내 주변의 안전부터 꼼꼼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세요. 따스한 봄, 사진 찍기 좋은 계절, 무조건 인생 사진 건지는 부안 여행 코스, 저 영래가 알려드립니다. 부안의 감성 스팟 첫 번째, 네, 마실 1길 코스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는데 당연히 이 예쁜 꽃들과 사진을 찍어야겠죠. 이 예쁜 수선화와 해변, 일석이조인데요. 여기서 예쁘게 사진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자, 찍을게요. 사진에서 중요한 건 자신감. 근데 작가님 표정이 왜... 꽃받침 빼면 안 될까요? 됐나요? 네. 한번 봅시다. 아이,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아, 일단 이 꽃하고 바다가 잘 나오게 넓게 찍어야죠, 넓게. 알겠어요? 넓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요. 다시. 마실 길은 꽃과 바다를 동시에 찍는 게 포인트인데요. 노란 상사화도 예쁘지만 5월이 되면 데이지 꽃밭이 진 풍경입니다. 인생 사진관 다음 코스, 바로 채석강인데요.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사진 맛집입니다. 해식 동굴이 바로 사진 포인트. 아, 여기는 물때를 잘 맞춰야 들어갈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 와, 역광에 비친 실루엣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다음 코스는 탁 트인 서해 바다가 반겨주는 곳인가요? 변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무 해수욕장에 가서 사진 찍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찍어야 하는 인생 사진 스팟이 있어요. 제가 먼저 찍어볼게요. 변산 해수욕장의 노을 계단이자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한 칸 한 칸 올라오면 저 영래가 살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보디빌더 같아요. 보디빌더요? 좋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뭐 매혹적이게? 엉덩이 좀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요? 네. 한번 봅시다. 지금 뭘 찍으신 거죠? 아니 이거 본인이 엉덩이 이렇게 내미셨잖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스팟이 잘 나오려면 저 지평선 보이시죠? 네. 저 잘 맞춰서 뭔가 이렇게 바다하고 하늘 사이에 떠 있는 기분, 막 나는 기분 그걸 해야 돼요. 됐죠? 아니요. 지평선 기억하시고요. 아, 오케이. 다시. 아, 바다 and 하늘. 오케이. 그 중간. 오케이. 미들. 됐죠? 미들. 고. 네. 야,
이제 이거지 이거. 마음에 쏙 들어. 이제 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확인. 어 좋아. 이번에 잘 찍었네요. 갑시다. 아니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죄송하네요. 아니 근데 작가님도 대충 찍으신다. 이게 뭐야? 거울 인생샷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염전에서 거울 인생샷은 새로우실 텐데요. 부안의 특산물인 곰소 소금. 소금을 만드는 곰소 염전이 사진 맛집인 거 아셨나요? 야, 거울에 비친 듯한 인물과 배경의 조화. 아니 막 찍어도 인생 사진 바로 나오겠는데요? 부안의 벚꽃 명소 계암사 벚꽃길. 끝도 없이 이어진 벚꽃길은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 명소입니다. 아, 저도 빠질 수 없죠. 어때요? 잘 찍히고 있나요?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딱 그 웨이스트샷 알죠? 허리우터. 이제 꽃들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찍어야 돼요. 그게 꿀팁.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오케이. 감성적으로. 오케이. 고개 좀만 내릴게요. 아, 이거 그냥 저 복권 모드 해도 되겠다, 그렇죠? 섬에 많이 들어오겠죠, 이거 나가면은? 네. 많이 찍어요, 많이. V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고개요? 네. V요? 아니요, V요. V요? 그래요. 와, 아니 작가님 사진 실력 늘었는데요? 이게 다 제 특훈 덕분이죠. 아, 제가 알려준 꿀팁대로 하니까 잘 찍히죠. 아, 역시 사람 이렇게 배워야 돼요. 잘 나왔는데 진짜? 오, 괜찮은데요? 이제 더 찍으세요. 준비됐죠? 더 올려야 돼요. 아, SNS에 업로드할 사진이 많이 생겼네. 역시 사진 맛집 부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부안 오셔서 인생샷 많이 건지세요. 주미, 주마, 주미, 주마. 안녕.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와, 제 마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정말 예쁜 꽃들이 가득 피었는데요. 오늘은요, 강원도 남단 삼척부터 강릉까지 동해안 지역을 따라 벚꽃 투어를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서둘러 찾아온 봄의 전령사. 세상을 환히 밝히며 상춘객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듭니다. 흰 멍울 사라지기 전에 벚꽃 만개한 동해안의 봄을 진하게 만끽해 보실까요? 와,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삼척 맹방해변 인근의 유채꽃 마을입니다. 살짝 시선을 위로 올리면요, 분홍빛 벚꽃을 볼 수 있고요. 또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 노란빛의 유채꽃 물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봄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가끔 이 벚꽃이랑 매화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나뭇가지에 바로 꽃이 붙여서 피는 거는 매화, 그리고 여기 이 벚꽃처럼 꽃자루가 살짝 약 2cm 정도 길이가 나 있는 거는 벚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벚꽃이 질 때 우리가 꽃비가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꽃자루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떨어지는 꽃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사방에 벚꽃으로 가득한데요. 정말 예쁘죠. 아, 그런데요, 저희가 아직 갈 곳이 더 남아있거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삼척을 지나 도착한 곳은 동해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온 곳은요, 동해에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바로 그곳, 동해 구상수시설입니다. 부곡수원지라고 지역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곳인데요.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시설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벚꽃 투어를 시작해 보실까요? 벚꽃 성지, 사르르 녹을 것 같은 벚꽃 팝콘은 이미 나들이객 차집니다. 와, 이렇게 주변을 보다 보니까요, 하늘 위로는 예쁜 벚꽃이 펼쳐져 있지만 또 군데군데 공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크닉 따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도시락 드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벚꽃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여기 앞에 직장이어서. 와, 이 직원 복지가 벚꽃 뷰구나.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요, 이렇게 예쁜 벚꽃을 매일 보면서 출근하는 기분 어떠신가요? 일하기가 싫어요. 아, 너무 예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이렇게 자연 한가운데에서 이런 우리 회사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분 또 어떠신가요? 밥이 지금 코로 넘어간지 물어 넘어간지. 벚꽃 아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납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구상수 시설인가 봐요. 오, 저는 그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숙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 벚꽃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시 부곡동에 자리한 구상수 시설. 1940년경 설치된 산업시설로 국가 등록 문화재기도 한데요.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죠.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조금 일찍 만개했는데요. 벚꽃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진 이들이 보이네요. 오늘은 커플 사진 찍기 딱 좋은 날. 잠깐만요.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두 분 모습이 너무 알콩달콩해 보여서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동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인근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예쁜 벚꽃 명소가 있다는 거 어떠신가요? 되게 좋죠. 왜냐면 집이 가까우니까 금방금방 좀만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송 보시고 나도 동해 가서 벚꽃 구경 좀 해야겠다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른 지역분들께 추천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동해 구상수도 시설은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쁘게 벽화도 되어 있고 벚꽃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놀러 오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크닉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벚꽃만큼 회사하고 싱그러운 청소년들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복 입은 친구들도 벚꽃 구경하러 온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 단체 사진 찍으러 왔어요. 단체 사진이면 혹시 졸업 사진일까요? 네, 그런 거 찍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한자리에 있는 이 느낌이 어떨까요? 봄이어서 벚꽃도 피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9살의 봄은 벚꽃과 함께 만개합니다. 오늘의 추억은 졸업앨범 속에도 그리고 마음속에도 평생토록 기억되겠죠? 오늘 벚꽃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이곳입니다. 강릉 남산공원인데요. 와, 정말 유명하다는 그 소문만큼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자리하고 계신데요. 정말 벚꽃 반, 사람 반입니다. 한번 구경해볼까요? 서울에만 남산이 있는 게 아니죠. 강릉의 벚꽃 터줏대감, 바로 남산공원인데요. 꽃길 따라 산책도 즐기고요. 아이들 놀이터로도 그만이죠. 유독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눈에 띄는데요. 어머나, 여기 이 꽃은 누군가요? 아니, 아까부터 이 단란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강릉 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릉 시민으로서 우리 남산공원의 벚꽃은 이런 게 좀 남다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벚꽃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더 빛나고 네, 더 환하게 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주님 의상이 또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데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또 공원에 나들이를 오시게 되셨나요? 오늘 애들이 24개월을 맞이해서 오늘 생일이거든요. 네, 생일 이제 뭐 축하 파티 할 겸 나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공주님 두 번째 생일 맞이해서 축하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우리 강주님 생일 축하해. 사랑해. 지우리 사랑해요. 해줘. 어디선가 들려오는 봄 햇살 같은 웃음소리. 아빠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두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오늘은 또 이게 아드님이랑 또 어떤 일로 이렇게 남산공원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일찍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 대신에 같이 이렇게 놀려고 나왔습니다. 네. 와, 정말 멋진 아빠신데. 그럼 우리 왕자님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아빠랑 둘이서 데이트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어, 좋아요. 네. 얼만큼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이. 사실 강릉 남산공원은 자연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공원을 찾았다면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곳이 있죠. 와, 여기 벚꽃들만 가득한 줄 알았더니 또 정자 같은 곳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현판을 보니까 지금 한자로 오성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와, 네, 이렇게 벚꽃 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정취도 느낄 수가 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함께한 벚꽃 투어 어떠셨나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나요? 이처럼 행복도 멀지 않다는 것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벚꽃이 너무 예뻐서 조금만 더 구경하고 가려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